네. 로얄 후지와 홍로 4년 차 가수원에 아침 일찍 들려봤습니다. 쇠장 방출형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원 관리 상태는 지금 육안 판단 아주 양호합니다. 다만 여기 해발이 80한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퍼 타입 홍로의 이 과형이 이 종경이 짧습니다. 자, 좀 짧고. 지금 그 홍로의 채과량은 보통보다 조금 적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가수원 홍로 품종 해발 낮은 데는 개화기 때 우리 종경을 길어지게 하는 GA를 옆면 시비 옆면 살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나무의 상태는 아주 건강합니다. 주관도 통통하게 살이 붙었고, 주지 결과지근도 아주 힘이 좋고 통통하게 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단과지들이 어느 정도 순이 멈췄고, 진딧물도 없기 때문에 원래 그 좋은 꽃눈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로얄 후지인데 추를 달았는데 보니까요, 착과량은 4년생 치고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과일 비도 양호하고, 다만 이 추를 다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거는 새순 이후에 달았습니다 보니까. 새순이 나왔을 때 달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좀 늦게 달았다. 아마 농사량이 많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다 커버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알 상태도 좋고, 이 추를 달게 되면은 그냥 쇠어버리면은 영양성장화 되는데, 추를 달아가지고 수평 이하로 다운시키면은 생식성장화 되죠. 그래서 이 추를 다는 거는 영양성장과 생식성장의 분리방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생 치고는 나무 상태가 좋고, 이 추를 이거는 작년에 이 달아가지고 됐는 건데, 올해 이래 보니까 이렇게 꽃눈 분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매듭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추를 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가지 간에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농약 살포해도 방지력이 떨어지고, 상단부에부터 떨어지는 햇빛을 이 가지 간의 부딪힘 때문에 많이 방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죽여줌을 해서 충분히 수간 하부까지 햇빛이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옆에 라인으로도 가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쭉 달아놓으셨네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는 것이 좋다. 달아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예초 작업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니까. 원체 뭐 농사량이 많다 보니까. 잘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 요 나무는 착과량 좀 적은데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뻗었습니다. 뻗었고, 이렇게 뻗었고. 자, 이와 같은 결과지근화 됐는데, 주간에서 추를 달아갔어 작년에.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 가지가 긴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원줄기, 이게 원강물인데 오다가 이렇게 긴게또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제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제거함으로 해서, 제거하면 물길이 쭉 흐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원줄기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뻥 뚫렸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놔두면은 얘가 양분을 소비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이 가지는 더 많이 모짜르게 하고, 이보다 더 위에 있는 쪽에는 꽃눈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단과지가 이렇게 순이 매듭이 돼서 내년에 여기서 좋은 열매가 달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 결과가 보인다. 또뭐 적심하는 농법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제식거리가 여기 역시 4.5가 되겠습니다. 이래 보면 넓어요. 일간 넓고, 나무 사이도 2.5 정도로 심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초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는 가지를 쭉쭉 뻗어서
가지는 하나의 큰 강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주지가 쭉쭉 뻗게 수평 상향으로, 그리고 결과지구는 땅을 보게끔 쭉 늘어뜨리게, 상단부도 역시 마찬가지 올라갈수록 이렇게 도장지수 많이 나왔죠. 여기는 도장지를 굳이 많이 딸 게 없습니다. 다만 약지의 도달력을 위해 가지고 좀 센 거는 몇 개 따야 되는데, 저런 도장지를 이와 같은 나무에서는 다 제거하게 되면은 나머지 각각의 주지들이 또 반발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수관 안정 차원에서 이 볼대 도장지를, 진입된 도장지를 일부 세워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잘 됐고,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응애가 습식했는 아직 그런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래서 도장지를 세력이 조금 센 편인데 다 제거해버리면은 이와 같이 나중에 순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빠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순을 추가로 빠지지 않게끔, 발생되지 추가 2차 신장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각의 직립지를 조금 확보해서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지군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전체 세력을 보고 그게 맞게끔 일괄적인 도장지 제거 작업이 아니라 나무의 특성에 맞게, 이 나무는 너무 세다 그러면은 일부 도장지를 조금 놔둬야 됩니다. 약하다 그럼 조금 제거를 하시고, 그런 걸 나무 개체마다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그 제초 작업을 하시겠죠. 여기는 또 빈 나무네요. 일부 달리긴 달렸는데 액화에 좀 달렸고, 이 부분이 나중에 이런 단과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형성이 되고, 여기도 이제 꽃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몽땅 몽땅 이렇게 몽땅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원칙은 여기에서 열매가 거의 100% 달립니다. 여기에서 한 3 내지 5cm 범위에 단과지가 딱 나와주면 참 좋은데, 거기에 가면 갈수록 그런 가지 형성이 잘 되리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도장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 수세에 맞게끔 그 상태에 따라서 제거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역시 이렇게 보시면은 결과지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내년에는 5년째 접어들면은 상당히 좋은 열매를 많이 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